내부로 들어가 봤거든? 그랬더니 18족들이 헬륨은 2개지만 나머지 애들은 가장 바깥 껍질의 전자가 8개더라는 거야. 그래서 다른 애들 눈치를 챈 거지. 아, 우리도 쟤네들처럼 8개를 채우면 안정해지는구나. 그래서 8개를 채우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목표가 생긴 거지. 딱 봤더니 안정한 애들이 있고 걔네들 내부를 봤더니 헬륨 빼면 다 8개니까. 그래서 아, 우리도 8개를 채우자. 그럼 8개를 채우면 안정해지는구나. 8개를 채울 때 안정하다라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그걸 옥텟 규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연계 원자들은 안정해지고 싶었던 거야. 근데 그 방법이 8개를 채우면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그걸 옥텟 규칙이라고 하고, 자, 옥텟 규칙에서, 자, 전에 한번 얘기했지만, 이 옥트라는 단어가 우리한테 익숙한 말은 아니야. 이게 이제 라틴어에서 온 건데 숫자 8이에요. 숫자 8을 의미하는 단어야, 이 옥트라는 게.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 쓰는 용어들 중에서 이렇게 옥트가 들어간 게다 8과 관련이 있다? 도레미파솔라시도, 옥타브라고 하지 않니? 8개의 계립이거든. 그 다음에 문어가 뭐야? 옥터푸스, 아크터푸스? 막 이러잖아. 다리가 몇 갠데? 문어 다리 8개야. 이거 생활에서 되게 중요한 거다. 오징어 다리 몇 개니? 오징어 다리 10개야. 오징어 다리 10개고 문어 다리 8개예요. 그래서 걔가 옥터푸스야. 선생님, 급질문 안 해볼까? 8월이 영어로 뭐야? 8월 갑자기 헷갈렸지. 8월이 원래 옥토버예요. 옥토버가 원래 8월이 맞아. 옥트가 8이니까. 그래서 원래 옥토버가 8인데 지금은 10월로 쓰잖아. 왜두 달이 밀렸게? 아, 옛날에 이상한 장난을 한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그 갑자기 어떤 그 사람이 이랬어. 내 생일이 있는 달을 하나 만들자. 미친 거지. 정상은 아니지. 내 생일이 있는 달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근데 생겨요. 왜? 그만큼 파워가 있거든. 로마의 황제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황제 줄리어 시저가 내 생일 하나 만들어. 그래서 줄라이가 생겨요. 그래서 하나가 껴들어가. 그래서 옥토버가 멀쩡히 8월이다가 밀린 거야. 그랬더니 그 다음에 황제가 아우구스토 황제가 아우구스토 황제. 이게 독일 말은 발음이 되게 간단하거든. A는 무조건 R라고 읽어. U는 무조건 U라고 읽고. 그래서 아우구스트야. 이게 독일식 발음으로. 우리 영미식으로는 어거스트 이렇게 읽지만 독일 발음은 그냥 아우구스트야. 이 황제 이름이야. 그래서 아우구스트 황제가 나도 하나 만들어. 그래갖고 또 하나가 생긴 거야. 두 사람이 이렇게 장난을 했네. 그래서 멀쩡하던 옥토버 8월이 지금은 10월로 밀린 것뿐이야. 원래 옥트는 8이다. 자, 그래서 옥트라는 말은 숫자 8을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전자가 8개 들어가면 안정하다. 그걸 우리는 옥텟 규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연계 원자들이 안정해지고 싶어서, 즉 8개를 채우면 안정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들이 만나서 결합을 형성하기 시작한 거죠. 이게 바로 화학 결합의 원리야.